5월에 신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계절의 여왕인 5월엔 결혼식이 많이 열립니다. 경남 자치단체에서도 고비용 결혼 문화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3년 전 작은 결혼식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는데요. 정작 사용자들에게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기환, 정지연 커플이 평생의 사랑을 서약합니다.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열린 작은 결혼식인데 기존 예식장과 비교해 손색이 없습니다. 서울시청은 6만 6천 원의 대관료를 받고 매주 일요일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대관 조건으로 예식 비용은 600만 원 이하, 하객은 1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인기 만점입니다. 보통 한 3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계획서를 꼼꼼히 써낸 분들을 이제 뽑아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다 차 있고요. 하지만 경남의 사정은 어떨까? 지난 2013년 시장이 직접 나서 작은 결혼식을 장려했던 진주시. 시청 회의실을 빌려주겠다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진주시는 2년 만에 사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일요일날 하다 보니까 보안적인 부분이 있는 거라 생각해. 장미공원을 작은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겠다며 언론에 홍보했던 창원시도 마찬가지. 지난 2년 동안 실적은 단 두 건뿐입니다. 예산도 따로 받지도 못했고 저희가 뭐 정책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신청하시는 분도 없고 예산과 전담 인력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경남 지역 작은 결혼식장 20여 곳 가운데 김해 한옥 체험관 등 세 곳을 빼놓고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